안녕하세요. 옥스윙 절대 스윙 마스터 이병욱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절대 스윙을 공개했습니다. 절대 스윙은 역사가 오래된 스윙이죠. 옥스윙이 등장하기 전에 이병욱 프로 하면 그냥 절대 스윙, 이병욱 골프학교 하는 것처럼 절대 스윙은 제 전매 특허였습니다. 절대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요, 바로 이 동작 절대 자세입니다. 근데 이 절대 자세까지 오기까지 옥초보 시리즈에서 제가 뭘 알려드리고 있냐면 백스윙 때 왼팔 펴, 그냥 백스윙 때 딱 있다가 왼팔 펴, 몸 돌리면서 왼팔 펴, 그리고 내려갔다가 오른팔 펴, 이때 머리 따라가지 마세요 하면서 이제 교육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왼팔 펴, 오른팔 펴, 피니쉬 이 동작을 했는데 보세요. 왼팔 펴, 오른팔 펴, 피니쉬 하니까 뭔가 스윙이 나오는 것 같죠? 이 동작이 정말 자연스럽게 왼팔 펴, 오른팔 펴, 피니쉬 이 동작이 되면 그때 이제 비로소 절대 자세를 드리는데요. 이 자세를 하면 웬만해선 공이 도망가지 않고 가운데 쪽으로 몰린다라고 해서 절대 자세 하고 피니쉬. 지금 영상 보시면 어때요? 쭉 가운데로 지금 몰리고 있죠? 이러한 구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절대 스윙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만큼 실수가 적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절대 스윙을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옥스윙 열심히 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럼 옥스윙하고 절대 스윙은 뭐가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합니다. 옥스윙은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에 이르기까지 힘을 쓰는 방식이 공까지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스윙은 공부터 힘을 쓰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공까지 힘을 쓰고 그냥 힘을 쭉 풀어내는 이게 이제 옥스윙인데, 옥스윙은 여기에서 딱 임팩트 때 끝나니까 굳이 이 팔로우스루 구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다는 뜻이죠. 그래서 백스윙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180도 딱 해서 90도 백, 90도 팔로우스루 피니쉬 쓰면 좋지만 유연성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 한 160도나 150도 쓴다고 그러면 옥스윙은 이쪽으로 거의 가져다가 쓰는 스윙이고 절대스윙은 이쪽으로 갔다가 쓰는 스윙이라고 보면 되는데, 공까지 힘을 쓰는 거라고 하면 백스윙이 정말 눈이 이렇게 틀어지도록 많이 드는 게 옥스윙에서는 유리해요. 그래서 많이 드는 만큼 이 축이 오른쪽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공도 오른발 쪽에 둔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옥셋업 있죠? 옥셋업 한 상태에서 백스윙을 많이 들고 딱 쳐주면 오른쪽으로 가다가 가운데로 싹 돌아 들어오는, 그러니까 임팩트까지는 힘을 썼지만 그 다음에는 그냥 놔둬도 되는, 이게 옥스윙의 가장 필수 타법입니다. 다시 오른발 안쪽에다 두죠. 그리고 클럽 페이스는 타겟의 스퀘어, 이때 몸을 최대한 많이 돌리고 빵 쳤을 때 가운데 쪽으로 돌아 들어오는 이 타법이 옥스윙의 타법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운블로우에 가까운, 위에서부터 밑에 꽝 치는 이 느낌에 가까운 타법이 옥스윙인데, 물론 여기에는 크게 위로 공을 날리겠다는 의지는 제가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다운블로우 꽝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몸을 최대한 많이 돌리고 꽝 치게 되면 쭉 날아가서 가운데로 돌아오는, 이게 이제 옥스윙의 패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교적 공을 치고 나서 이제 너 날아가면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그게 옥스윙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절대 스윙은 뭐 백스윙도 많이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백스윙에 덜 가더라도 여기에서 최대한 팔을 뻗어주는 동작, 이게 1단계고 쭉 접어지는 동작이 2단계인데 1단계 절대 자세라는 걸 만들면서 자 가고 이렇게 해서 공을 갖다가 타격하는 느낌의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옥스윙은 오른쪽에서 팡 치고 그냥 아유 그냥 가세요 이런 느낌이지만, 절대 스윙은 앞에서 쫙쫙 뭔가 힘을 받아주는, 힘을 넣으려고 하는 그런 동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 가면 그리고 피니쉬. 그냥 직진성에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스윙이 이 절대 스윙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냉정하게 아유 나는 공을 좀 편하게 치고 다니고 싶어요. 그냥 뭐 무리 안 하고 아유 나 그냥 백스윙은 들 수 있어. 그냥 팔로우 아우 이쪽은 좀 힘들어서 못 하겠고 그냥 나는 할 수 있어 하면은 그냥 눈이 돌아가게끔 백스윙 하고 빵 이렇게 쳐서 공이 돌아오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이게 옥스윙 형태. 그리고 절대 스윙은
여기에서 뭐 백은 어떻게 들건 간에 뭐 왼팔펴 이거 하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 동작 또는 이 동작을 만들어주는 공을 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빨리 그 동작으로 가서 피니쉬를 만들어주는 이러한 동작을 하는 게 더 우선이라는 거. 가운데로 몰리는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것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절대 자세 속에서 페이스를 조절하는 이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옥 선생의 가장 대표적인 스윙 두 가지는 옥스윙과 절대 스윙입니다. 그래서 옥스윙은 오른쪽에 특화된 스윙이고 절대 스윙은 물론 이제 오른쪽 왼쪽을 다 쓸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타겟 지향을 중심으로 하는 게 이 절대 스윙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몸이 그렇게 막 유연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냥 옥스윙으로 아유 그냥 놓고 백스윙 그냥 몸 이쪽으로 돌았다가 아유 이렇게 하고 쳐야 되겠다. 제가 이것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비교하면서 설명도 드릴 건데 그 제목을 보면 대괄호로 해가지고요. 절대 스윙이 써 있으면 절대 스윙 레슨 그리고 옥스윙이 써 있으면 옥스윙 레슨이 될 텐데 그걸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당하는 레슨이 등장을 하면 그걸 시청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옥스윙은 어떻게든 앞에 보고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향우가 필요한 스윙이에요. 그냥 몸을 전체를 우향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공을 치면서 타격을 해주는 게 옥스윙. 왜? 공까지만 힘쓰면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 멈추라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까지 돌아오면 그냥 받아주면 되는 스윙. 그리고 절대 스윙은 공 가운데다 두죠. 공을 가운데다 둔 상태에서 백스윙 가고 이렇게 만들고 피니시가는 형태. 이런 형태가 절대 스윙이니까 아무래도 컨벤셔널 스윙 형태에 가까운 게 절대 스윙이죠. 그래서 제가 왜 절대라는 말 붙였냐면 웬만해서는 좌우로 날리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점을 확실하게 해서 여러분의 방향성을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뭐야? 이병옥 프로의 정체성은 뭐야? 언제는 옥스윙하라고 그러더니 언제는 이런 스윙하고 맨날 이랬다 저랬다야. 맥이 다른 거예요. 그냥 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옥스윙은 공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드리고 아우 나는 선수같이 안 쳐도 되고 그냥 공만 편하게 치고 다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라면 그냥 옥스윙을 해도 된다. 그리고 좀 더 선수처럼 흉내를 내고 싶다. 그리고 똑바로 치고 싶다. 하지만 몸은 힘들지도 모른다. 훈련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절대 스윙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뭐 옥스윙이건 절대 스윙이건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느낌이면 좋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디테일 쪽으로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가지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곡동 논현동 옥선생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